지금 남한산성에 왔어요. 남한산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밑에 맛있는 음식거리가 이렇게 많네요. 특히 백숙거리.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. 이 나무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. 남한산성은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 중축이 된 성으로 서울의 남쪽에 위치해서 남한산성이에요. 근데 이 산 자체가 워낙 높고 산지가 험해서 외적들이 또는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기 힘든 곳이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이렇게 산성을 쌓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산성 전에 그 2000년 전에 삼국시대 때 이미 백제 때 이제 이 성이 중축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가 그런 유물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었는데요. 얼마 전에 이제 영화에도 나와서 이제 남한산성이 조금 더 대중적인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. 그 영화는 무슨 일이었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인조 때 좀 아픈 역사를 겪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나라의 그 만주군이 만주족이 청나라를 딱 이렇게 후금을 그 여진족이 후금을 탁 만들고 이제 그 쳐들어오게 되죠. 근데 쳐들어올 때 물론 그 전에 어떤 배경 역사적인 사건은 있었지만 짧게 말하면 쳐들어왔을 때 그 후금 그 여진족이 그 북쪽에 있는 조선의 북쪽에 있는 성들을 착착착 치고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왕의 그 궁이 있는 한양으로 서울로 완전 돌격을 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멀리 가지 못하고 인조가 이 남한산성으로 이제 도피를 해서 여기서 47일 동안 지내다가 이제 후금과 화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명나라와의 거리를 저버릴 수 없다. 우리는 화친을 할 수 없다. 라고 할 것이냐. 그걸 두고 굉장히 고민했던 그리고 또 치열하게 이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. 그래서 그때도 이런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되게 추운데 그때 어떻게 47일을 견뎠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시작 떠냈는데 딱 영화 배경이 이렇게 나뭇잎알이 하나도 없고 산에 눈 쌓인 이런 장면이었어요. 아 근데 이렇게 산세가 험한데 이걸 다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을까. 진짜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힘, 국방력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. 국방이 없으면 존중 받지도 못하는 상황. 그러니까 개인이든 나라든 나 자신을 딱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런 벽돌들이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화강암으로 된 돌로 쌓았다고 해요. 그래 이런 좋은 곳에 표가 없는 게 신기해. 아, 입장료 없죠. 응. 여기 등산하러 많이 와요. 근데 여기를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싸워? 와, 그 영화 보면 그 여자들도 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돌 던지고 그러던데 진짜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야 더 똘똘 뭉치고 하는 것 같아요. 우리도 지금 약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인조라면 내가 인조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지.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 토론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. 한국 교육이 좀 잘하는 거. 네, 한국 제가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. 한국에 이제 영국 국회의원들이 왔었는데 그 딱 핀란드랑 한국 두 곳의 교육을 알아보려고 그런 팀이 왔었는데
어떤 그 담당 선생님께서 도대체 왜 한국을 골랐냐, 역사라 그래서, 아 그러면 너가 했던 역사 토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학생의 대답이 뭐였게요? I've never done that. We've never done that.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, 영국 사람들이 일제히 놀라서 What?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너네는 뭐 배우니? 이랬더니 우리는 연도와 그 사건과 왕에 대해서 배운다.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 그 팩트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한국 교육을 좀 이렇게 생각을 자꾸 정립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죠. 서울부터 여러 가지 걸어가는데 쉽지 않을 텐데. 맞아요. 그리고 아마 가마 타고 갔을걸? 그럼 그 가마 맨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. 그쵸. 사지로. 네. 그게 정말 우리나라 아픈 역사죠. 여기 내 침대야. 화이팅. 네. 예, 건강하게 사세요. 이거 배틀필드야? 그치, 거의 아니 뛰어. 뛰어 내려와, 내가 막고 있을게. 아 옷, 엉덩이를 보여주시죠. 와우.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. 계속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떻게 여기서 전쟁을 했을까? 어떻게 여기서 그것도 진짜 훈련받은 리얼 솔저스 아니고 그런 농민들, 파머스들이 어떻게 여기서 전쟁했을까? 진짜 대단하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막상 또 이렇게 참고 도전하고 올라오니까 너무 성취감이 전하, 제가 왔습니다. 전하. 여기는 우리 인조 임금님이 47일 동안 머물렀던 생궁입니다. 일제강점기 때 불에 다 타버려서 원래 모습은 남아있지 않지만 다시 재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. 据《朝鲜王朝实录》记载，丰臣秀吉以朝鲜拒绝让出公民之路为由，正式发动了对朝鲜的战争。期间，明朝不断增兵救援，经历了七年的壬辰倭乱，终于合力将丰臣幕府赶出了朝鲜半岛。然而，壬辰倭乱削弱了明朝辽东的军事实力。北方的女真族借着朝鲜半岛混乱的局势不断壮大，屡次和明朝发生军事冲突。虽然明朝号召朝鲜对后金前后夹击，但当时身为朝鲜王的光海军奋守中立外交原则，然后国内的推崇和明朝藩属关系的亲民派发动宫廷政变，光海军被废除，仁宗继位。然而当后金政权听说与其保持友好关系的光海军被废除，便派兵对朝鲜发动战争，史称丁卯虎乱。没想到后金铁骑仅仅用了10天的时间
便跨越了平壤，直逼汉阳。匆忙之际，焦虑的仁宗只好退避江华岛。此时平壤周围的义军不断骚扰女真的后方，再加上和明军正处于交战状态，所以为了避免腹背受敌，后金向朝鲜提出一旦结为兄弟之国，并向后金开示交纳岁币，便退回辽东。朝鲜只好无奈答应。随后的十年，明朝更加内忧外患，风雨飘摇，而后金的军事实力则大增。公元1636年，皇太极在沈阳皇宫大政殿举行一统典礼，改国号为大清，并向朝鲜提出一改兄弟之国为父子之国的要求。没想到这一请求让朝鲜朝野上下一分为二，一个是主张先与清维持好关系，日后再谋良策的主和派，一个是强调明朝的恩惠和与明朝臣属关系，自己安能与胡虏为伍，认贼作父，一笑天下的主战派。在反复斟酌之下，仁宗赞成了主战派的建议，从而翻开了丙子胡乱的序幕。公元1636年冬，据《朝鲜王朝实录》记载，朝鲜半岛遭遇了一场史无前例的严寒，清朝铁骑南下，仅用五日便开到了汉阳，截断了仁宗再次前往江华岛避难的道路。惊恐之际，只能退避靠近首尔南部的南汉山城，开始了朝鲜半岛历史上又一次黑暗屈辱史。청국장이라는 건데, 그 어제 그 우리 시장에서 봤던 그 콩으로 만든 찌개예요. 이거 완전 건강에 좋은데 냄새는 완전 거의 발냄새. 이걸 먹을 수 있으면 진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.